구조로 그렇게 가지만 목, 네, 목 있죠. 네, 경추, 그다음에 숨, 호흡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머리의 높이에 따라서 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 다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개를 맞출 때 나는 머리 높이를 움직이면서 네. 호흡을 보게 해요. 호흡을 느끼게 해서 호흡이 제일 편한 위치를 잡고 네. 그 다음에 이 목이 불편하지 않은 이 편안한 상태를 찾아요. 그래서 목숨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평소 베개 이렇게 높게 되나요? 이번에 좀 낮게? 이 정도?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자, 지금 그냥 편하게 기대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호흡이 어디가 가네? 여기가 나요. 여기가 나요. 여기가. 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가 가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밑에가 여기 내가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지금 바꿨어. 자, 여기 하고 방금이 조금 약간 어려운 정도. 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좀 어색해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네. 여기가 딱 좋죠. 네. 평상시에 이 정도 뵀었는데 이렇게 맞추니까. 근데 사람들이 높은 베개가 안 좋다니까 낮은 베개를 또 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낮게 하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거지. 네. 불과 한 2, 3mm 차이일 텐데. 많이 느낌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발을 큰 신발, 작은 신발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신발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나한테 잘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5mm 신발 작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자, 이건 5mm가 아니고 여기서 약간 1cm 정도 차이가 났어요. 5mm를 살짝 낮췄어요. 여기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더 낮추면 약간 안 좋아요. 네. 확 포인트가 있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을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목은 어때요? 잠깐만요. 잠깐 들어가요. 자, 목을 이렇게 들어줬을 때 이렇게 막고 발을 잡고 했을 때 이렇게 낮췄을 때 어디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쯤 목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는 좀 불편한 부담이 있죠. 네네. 이 정도로 해서 제일 목이 좋은 거는 네. 닿은 그러니까 받치긴 받쳤는데 네. 부담이 없는 가볍게 대주는 정도 느낌이 좋아요. 네. 지금 정도가 적당한 네. 느낌이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울 때도 네. 어깨 넓이를 고려해서 맞춰줘야 목이 꺾이지 않고 어깨가 눌지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대로 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귀가 쏙 들어가는 자리. 네. 자, 여기하고 되게 높게 할게요. 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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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춰. 네. 이 정도도 괜찮은데? 여기하고 네. 조금만 할게요. 자,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나아요. 좀 올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맞췄다고 해요. 네. 더 올리면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하고 네. 조금 높이 이 정도. 네네. 여기가 딱 맞아요. 네. 여기가 좀 이런 식으로 베개도 네. 내 체형에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코막힘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코 비강 확장기도
써서 네. 써봤다고 했던가요? 그 테이프로 붙여서 테이프. 네. 테이프는 일회용인데 네. 이거는 반영구적이에요. 코 호흡량을 늘려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긴 해요. 네. 코로 숨이 쑥 들어가죠? 네. 숨쉬기 훨씬 수월해졌죠.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테이프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네요. 하지만 그 친구가 혀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네. 지금은 이제 턱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네. 도구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어때요? 베개 편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마르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